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SES 출신 슈 유수영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다만 슈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한 걸까요? 슈는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슈가 전한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야, 이게 김강산 변호사님, 이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요정 지금도 인기가 많고 얼마 전에는 아이 키우는 양육 프로그램에서 예쁜 아기들 3명인가 슈 씨가 키우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슈도 아닌 걸 알면서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도박. 그 제 주위도 이제 도박으로 이제 폐가 망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대학 다닐 때 그래도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강원도에 있는 뭐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이제 전 가족, 자기 부모 재산까지 다 날린 거예요. 아이고. 최근에 우리 의뢰인과 관련된 건데 뭐 그분도 아는 분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굉장히 서울대 명문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도박에 빠져서 계속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가 그 돈을 다 갚아줬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집안도 다 망해버리니까 갚아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아 그러면 너는 교도소로 가라. 그래서 이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빠져드는 거에 대한 어떤 모습이 굉장히 끔찍하고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습을 해서 처벌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근데 그 상습이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는 이게 자꾸 빠져들면 습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돌아가는데 쉬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 형 자체는 집행유예 형 중에서 가장 낮은 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처벌을 적게 할 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항소해봤자 결과적으로 더 깎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한 것을 보이고 또 본인이 또 사기죄로 또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결국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 이건 도박했을 거란 걸 알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그렇죠.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인도도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서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도박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카지노 가면 마카오 같은 데 가면 이제 외환 바꿔줘야잖아요. 그 사람 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 오히려 더 고소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슈씨를 예. 슈가씨를 슈씨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슈씨는 굉장히 경미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